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유기견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장님인 송남가수가 주축이 된 자사회사 모임입니다. 이 동호회는 국내 유명 가수들과 연예인 및 일반으로 구성된 스타 군단인데요. 가사의 사모는 올해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7주년 송년 가사의 사모 합동 트롯 가수 모임인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화려한 스타급 가수들로 구성되어 오는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성동구 고산자로에 위치한 레노스 블랑쉬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축제장의 열풍을 주도하는 인기 퍼포먼스 그룹 동동아극단도 회원인데 가사의 사모 7주년 콘서트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사의 사모는 어떤 동호회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송남의 슈원파이어를 맡고 있는 가수 송남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가수 송남 회장이 가사의 사모를 이끌고 있으며 유기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유기견 입양 홍보를 통한 대부 대모제도의 활성화를 알리고 노래를 통한 봉사와 홍보 행사로 사설 유기 보호소를 후원하는 성인 여자 가수 중심의 가요와 애견을 사랑하는 동호회로 활동하는 국내 최대의 유기견 동호회입니다. 2017년에 출범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40여 명으로 출범한 가사의 사모는 현재 100여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유기견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내 최초 애견 동호회인 가사의 사모는 동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하게 됐고 이와 관련하여 동물법 조항 등 국민 수준에 비해 동물 관련법은 너무도 취약한 상황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사의 사모는 동물보호법 개선과 유기견에 대한 애견 인식, 파양에 대한 책임감, 협력 동물단체와의 주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동물보호법 실행운동을 목표화해 유기견 보호소 후원 등 유기견 관련 단체 후원과 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연말과 명절에는 유기견 진드기 치료 후원금과 사료회사에서 구매한 사료와 유기견 영양식을 각 동물 활동가와 후원기관에 기증했고 유기견 보호소에 매달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기견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천만을 육박하는 반려견 시대에 2024년 청룡을 의미하는 갑진년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왕성한 유기견 보호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그리운 모든